중학교 전과목 문제집 추천. 입시덕 후! 중학생 후먼들도 주제 추천해줘. 혹시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나요? 여러분 성적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오늘은 2학기 성적은 망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중학교 문제집 추천을 들고 왔습니다. 문제집 선정은 꼼꼼하고 엄격하게 진행했어요. 인터넷 문제집 사이트 순위, 실제 중학생들의 여러 후기, 과거 입시덕 후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로 문제집을 추렸습니다. 또한 실제 서점까지 찾아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며 최종 선정했습니다. 광고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매라. 후! 한국에서만 15년 살았고요. 가장 못하는 과목은 국어입니다. 국어! 내신 국어 문제집은 대단한 게 없어요. 우리 학교 출판사에 맞는 평가 문제집을 사서 풀면 됩니다. 선생님의 필기와 유인물을 필두로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박살내세요. 예시로 들고 온 비상평가 문제집을 볼까요? 지문 내용을 한번 쓱 훑어주고 기본 문제와 대단원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서술형 문제까지 무한반복. 혹시 평가 문제집의 문제 수가 적다면 출판사별 문제집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천재라면 체크체크, 비상이라면 한끗, 이 정도가 있겠네요. 혹시 나는 얼리버드라 고등학교 수능 국어를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요? 수능 국어의 핵심은 바로 독해력입니다. 따라서 중학생용 기문학 문제집을 미리 사서 푸는 걸 추천해요. 지금 쌓이는 독해력이 나중에 불국어 속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겁니다. 중등 비문학 기초 문제집으로는 빠작이 괜찮아요. 지문과 문제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설명도 친절해요. 이것까지 풀었다면 순마 주니어 비문학 독해 연습 예비 매삼비로 난이도를 높여갑시다. 독해력 존버는 승리한다. 후! 수포자 친구들아, 영상 끄지 마라. 수학! 수학하면 생각나는 책이 있죠? 너무 센 그놈, 바로 센입니다. 남들이 다 푸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근데 혹시 그 전에 나는 수학 노베이스다 이런 친구들 있나요? 개념 공부 없이 센을 푸는 건 허공에 15,000원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 수업, 학원, 과외를 통해 개념을 먼저 잡자고요. 이때 추천하는 개념서는 개념 원리예요. 유형별 문제집인 RPM과 함께 공부하면 좋습니다. 독학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데요. 학원이나 과외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EBS 중학유런 인강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내가 개념도 좀 익힌 것 같고 쉬운 문제들은 모두 정복했다 싶으면 그때 센에 도전합시다. 유형별, 난이도별로 문제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아주 많이 A, B, C 스텝을 정복하는 그 쾌감. 솔직히 센 A, B 스텝만 확실하게 마스터해도 웬만한 내신 문제는 처치할 수 있을 겁니다. C 스텝까지 풀 줄 안다면 학교에서 인싸되기 핵가능. 오, 놀 줄 아는 놈인가? 이외에 흙먹고 자사고 준비를 해서 고난도 문제집을 원한다면 이 4대장 중 고르시면 됩니다. 후! 다음 문장을 해석해보세요. 주, 제이, 주, 천, 해, 주, 라. 영어! 영어 내신은 이게 전부예요. 지문 달달 외워, 단어 달달 외워, 문법 미친듯이 공부해. 전혀 쉽지 않네요. 이걸 도와줄 문제집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어 내신 문제집으로는 백발백중과 내신 콘서트가 좋아요. 우리 학교 내신이 상대적으로 쉽다면 백발백중, 쬐끔 어렵다면 내신 콘서트. 내가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면 둘 다 풉시다. 내신 콘서트를 예로 볼게요. 내신 대비 객관식 문항, 서술형 대비 문제, 지문 빈칸 채우기, 지문 암기 공간까지 내신 대비에 필요한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 콘서트면 거의 돔 콘서트네요. 문법과 단어를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문법은 중학문법의 바이블, 중학영문법 3800제가 괜찮습니다. 깔끔한 설명과 더불어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단어집은 책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데요. 뜯어먹는 영단어나 워드마스터 중등 같은 대표적인 단어집 사서 무한반복 돌리는 걸 추천합니다. 후! 과학은 이것만 기억해요. 오하! 화학! 중등과학 문제집에는 불멸의 투탑 문제집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기본 문제집으로 오투, 심화 문제집으로 하이탑이죠. 인기가 좋은 데는 이유가 있는 법. 오투를 볼까요? 교과서를 뚫고 나올 듯한 자료사진과 실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단계별 문제까지 알차네요. 미니북이 있어 밥 먹으면서도 과학 공부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시험 대비 문제집도 따로 있군요. 아낌없이 주는 책입니다. 하이탑은 과학고,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의 필수 문제집으로 유명하죠. 좀 더 깊이 있는 개념을 다룬다고 하네요. 혹시 내가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면 EBS 중학 이런 과학책 사서 인강 듣는 것도 추천. 후! 여기까지 꿀 정보 받느라 고생했다. 마지막 꿀 들어간다. 사회 역사. 사회 역사는 개념과 더불어 도표와 자료사진 공부도 중요한데요. 개념, 자료사진, 문제수,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문제집을 찾아봤습니다. 체크체크와 한끗이 그 주인공인데요. 체크체크를 예로 들고 왔습니다. 우선 개념 설명이 자세해요. 집중탐구엔 도표와 사진 자료가 말끔히 정리되어 있군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입니다. 책 안에도 문제가 많은데 부록으로 책 앞에 요점 정리 문제, 책 뒤에는 시험 대비 문제, 문제 3콤보입니다. 정답으로 혼내주자고요. 한편 이런 교재들을 구매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종종 우리 학교 교과서에 없는 개념을 다루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구분해서 공부합시다. 혹시 난 수업을 안 들어서 구분을 못하겠다면 그냥 출판사 평가 문제집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후! 지금까지 과목별 중학교 문제집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본 후먼들 고생 많았어요. 혹시 오늘 나온 책 외에도 추천하는 문제집 있으면 댓글에 적어줘라. 오랜만에 댓글에서 공부 얘기해보자고. 그럼 구독하고 만점 맞아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